FE200-600 GOSS 렌즈의 F 성능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가까운 2.5m, 약 3m, 약 5m 구간을 반복하는 속도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mm 상태에서 상당히 쾌적한 F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DDSS-M 모터가 사용된 기종인데 대구경 포커스 렌즈를 사용한 것으로 분명히 여겨지는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빠른 쾌적한 AF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워블링 부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워블링이 거의 없는 기종으로서 여타의 구형 렌즈라든가 일부 렌즈의 경우 워블링 현상이 다소 발생되기도 하는데 해당 렌즈는 그런 현상 없이 상당히 쾌적한 AF 성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약 300mm에서 한번 AF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원 구간으로 갈수록 초점 범위가 상당히 포커스를 할수 있는 영역 자체가 상당히 좁아지기 때문에 렌즈의 프로세싱 자체는 F 검출을 망원 구간에서 좀더 느리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원 구간에서도 상당히 빠른 AF 수준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렌즈로서 쾌적한 AF 성능을 이용할 수 있는 렌즈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연속 AF 설정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세팅을 했고요. 일단 200mm 상태에서 굉장히 빠른 AF로 기민하게 동작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지금 테스트 카메라는 알파7R 마크3가 되겠는데요. 최초 AF 검출이 진행된 동체 추적 상황에서도 굉장히 쾌적한 AF 성능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렌즈로서 조류 촬영이라든가 스포츠 촬영을 할때 일체의 부담이 없었던 그런 렌즈가 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제가 화면상으로 보여드리진 못합니다만 전체 초점 구간을 사용하는 풀, 또 중간에 두 번째로 10m와 2.4m 구간만을 AF 검출을 시도하는 중간, 또세 번째 무한대와 10m 구간만 AF를 이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스위치가 탑재가 되어 있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스포츠 촬영에서 뭐 그물망이 있다든가 뭐 동물 촬영에서 나뭇잎에 가린다든가 이런 상황에서도 포커스 레버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구간만을 지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약두 가지 구간이 되겠죠. 두 가지 구간 상에서 이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용하게 되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F 구간 범위가 최대 먼 거리와 최고 가까운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보다 빠른 AF 속도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그 DDSS-M 모터와 초점 구간을 세 구간으로 나눠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고성능 렌즈가 되겠습니다.